아이돌을 키운 달달 집안 2위는 트와이스 리나님입니다. 어허. 1997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태어나 샤론이라 불렸다는 리나님. 오. 미국 시민권과 일본 시민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 시민권을 선택하며 고향 역시 일본의 효고현이라 이야기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리나입니다. 이 효고현이 리나님의 가문과 아주 인연이 깊은 곳이라고 하죠. 어? 미나님의 본명인 묘이미나에서 묘이라는 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이성은 일본 전국에 약 370명밖에 없다는 초초초 레어 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약 40명 정도가 미나님의 고향인 효고현에 모여 산다는 사실. 그리고 묘이 가문 최고의 자랑이 바로 트와이스 미나님과 미나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미나님의 아버지 묘이 아키라님은 드라마 하얀 거탑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오사카 대학 의학부 수석병원 교수이자 미래의료 개발부의 센터장인데요. 일본 재생의학부분 최고 권위자인 묘이 아키라님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며 국내에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고 하죠. 어허.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나님의 할아버지께서는 무려 일본 페인트 업계 1위, 일본 페인트의 부사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거기에 미나님의 친오빠는 야마구치 대학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했다고 하죠. 미나님의 성만큼이나 희귀한 스펙의 집안이네요. 야, 신기하네요. 금수저 집안답게 미나님이 다녔던 오바야시 성심여자학원 역시 상류층 자제들만 다닐 수 있는 명문학교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두 명의 일본 황후를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한 이 학교에서 무려 11년간 발레를 전공했다는 미나님. 그래서 춤선이 저렇게 예뻤나. 그러나 K-POP에 빠지게 되면서 오디션 합격 후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하죠. 아, K-POP 빠지면 답 없죠. 부모님은 발레를 포기하는 것에 매우 아쉬워했지만 화이팅! 미나님은 난 발레보다 하고 싶은 게 생겼고 발레를 포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날 우아 우아 하게 만들어 마치 미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 데뷔곡 우아하게를 시작으로 도쿄돔을 포함한 동투어에 나서면서 인기를 증명했죠. 도쿄돔을 채웠다는 거죠. 최근 우아하게 뮤직비디오가 4억 뷰를 돌파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일본 오리콘 차트 기준 역대 최고 연간 수익을 기록하며 어우.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와이스. 마지막까지 見守ってください. 응원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미나님까지 이쯤 되면 재벌 3세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네요. 아이돌을 키운 달달 집안 2위는 트와이스 미나님이었습니다.